오늘 저 교독한 말씀은 12절 위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되기 때문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아담은 어떠했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렇다라는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우리가 이르고자 아담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위에 있는 11절 말씀에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는 그 앞에 구절이 바로 12절부터의 이야기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11절 이뿐 아니라 이만은 구원을 얻었다고 할 뿐 아니라 구원만을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목 그리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연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연단은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제가 오늘은 이상하게 찬양이 참 땡기더라고요. 참 이런 말은 참 싫으시네. 이 찬양이 굉장히 성공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안 하면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에너지예요. 인간은 기쁨이 있으면 에너지가 발동합니다. 찬양도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고 싶고 또 내게 에너지가 생기면 무언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자꾸 하고 싶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뿐 아니라 뭐뭐뭐뭐 또한 이 말은 기쁨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5장 1절에 보면요. 그 위에 제목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성경 제가 얘기할 때 제목을 잘 보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이 말은 의인의 삶.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구원만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환란이 오고 질병이 오고 메르스가 오고 전쟁의 소문이 오고 IS의 그런 잔혹한 일이 세상에 뉴스거리가 들려와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 해도 하나님이 기쁜 마음이 있어야 부어줄 거 아닙니까? 그 축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기쁨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깔깔깔 웃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화평한 마음을 주시는 것. 할렐루야. 아무리 더워도요, 내 마음에 화평이 있으면 짜증이 안 나요. 내 마음에 화평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막 예민하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리가 이런 한 여름에 더운 것도 우리가 잘 참아내지는 못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즐거워하는 이라.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말을 해놓고는 아뭐 온갖 기분
나쁜 얘기하고 온갖 슬픈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의의 삶은 왜 당연히 기쁨으로 기쁨을 해야 하는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어째서 오늘 12절부터입니다.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름으로는 말은 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11절의 말씀을 즐거워하느니라 이름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가능하다. 뭐를 알면, 밑에 사실을 알면, 이 문장에 이렇게 구성적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전략이기 때문에 이 문장만, 센텐스만 잘 우리 찬양 가문에 제가 물 흘러가듯이 예, 뭐 소리를 크게 안 해도 아주 마음에 와닿잖아요. 찬양이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오늘 많이 빠져도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예, 그저 기도와 강구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래라. 왜냐?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 손을 내가 약간 느끼긴 했지만 온 타이밍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나타나가지고 오늘 이 소프라노는 큰일 났는데 김정국 집사님 큰일 났는데 걱정이 돼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손은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고 갔습니까? 예,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자, 그의 비결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보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흙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아담에서 beginning, 시작을 했을 따름 끝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아담입니다. 흙의 아담에서 하늘의 아담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창조를 계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또 복음서까지는 이미 사복음서까지는 하나님이 흙 아담에서 하늘 아담으로 창조해가는 과정을 서술적으로 서사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구약성경 더하기 사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선포하고 널리 전하고 성경 아래는 것이 사도행전부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이 성경의 구조적인 그 특성을 이제 여러분도 정확성, 명료성, 구체성으로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저녁에 교회 설립 가서 제가 그 목사님들 여러분 오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알기만 해도 왜 기쁨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그것이 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의 삶은 절대로 그게 기스가 나거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가? 왜 상처 트라우마가 없어야 하는가?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자꾸 화를 내요. 그러니까 보면 안수를 받고 목사도 계속도 그래요. 왜, 옛사람이 살아있어 그렇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얘기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걸 배우지는 못했어요. 즉 의인의 삶을 아직도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막 화나면 화를 내버리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뭐 이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상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자신의 믿음을 깔아먹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세상 비유를 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재물과 돈을 얻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살아가면서 다 낭비했네. 수돗물처럼 다 소비했네. 구원을 우리가 구원 그대로 간직하려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제가 다닐 때 깨달으라, 돈 달라, 이거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래도 밤새도록 기도. 뭔 일인지. 밥도 안 먹고 기도. 근데 슬픔이 변하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하라고 하네요. 다윗은 자식이 그렇게 속을 새겼고요. 첫째, 둘째, 셋째, 예, 뭐, 다 속을 새겼어.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는 거? 너희가 하늘을 봐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렇죠.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상한 상처를 영혼의 행복으로 돌려놓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상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천국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소멸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도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천국을 가야 할 도착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환난이 있어도 그리스도 나께서 나를 공중에서 들려 올라와서 만날 때까지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네 라고 인정받습니다. 이 아담 안에서는 아담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다 죄를 지은 걸로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은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라. 그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저 뭐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 아둥바둥하는 것처럼 참 예, 살벌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몇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태어났지만 아담 안에서는 정죄와 심판과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답게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아담은 흙으로 지음 받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성령으로 난 자라. 할렐루야. 비교 확실하지? 여러분 이거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난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흙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흙덩어리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라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실은 본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억울해하죠. 요즘은 뭐 땅이 많이 없으니까 화장터 가서 재를 만들어서 강물에 뿌리기도 하고 나무 밑에 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울면서 억울해 합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흙이니 너는 출발이 흙이었으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데도 아유 하나님 억울해요. 왜 나를 어? 내가 지금 더 막 팔팔 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5, 6, 6 해가 죽어야 이거 맞다. 막 억울해하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내게 있습니까? 이런 병이 왜 내게 와야 하나요? 그래서 뭐 얼마나 가슴 치며 기스기 와가지, 그죠? 절만 가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래도 기스기 하면 막 벽을 쳐다보고요. 벽을 막 머리, 이마를 찌우면서, 그죠? 그래도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15년 더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동안에 죄를 더 지었어요. 지금 좋은 얘기 할 줄 알았죠?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왜 데려간다 하면은 더 있어봤자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해서 아들 보고 삼촌이라 하고 말이죠. 이런 이상한 파킨스가 오면 그래 오래 살아서 그랬구나. 그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되는 것이. 그때 그걸 막 가르치고 나고 막 배고프고 15년 더 살게 했던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이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들떠가지고 말이에요. 막 들떠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국고성에 보물들을 다 열람했어. 참 우리 다락방에 금송아지 들떠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말없이 지내야 되는데 참 여러분은 성령으로 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무슨 말을 하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 눈이 밝아지니까 야 이 눈이 밝아지면 뭐가 달라졌지? 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아차렸다. 눈이 밝아봤자 내가 왜 벗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예, 옷을 원래는 입히지 않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 죄책감도 없고 아무 어떤 윤리도 어떤 율법도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옷도 없고 윤리의 옷도 체면도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체면이고 내가 옷을 입어야지 하는 가면을 쓰게 되고 이상하잖아요. 이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치마를 벗기고 하나님 만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이거는 잘 아시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들 우리 히스기야처럼 계속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그게 막 감정이라는 말을 하게 되지만 자꾸 자랑을 하게 되다 보면요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변호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중에 자기가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로부터 트라우마가 있고요 또 여러가지 사회적인 그에서 트라우마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건 좋은데 그게 안에 그게 분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꾸 이단으로 가려고 다른 복음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 열정과 분노를 자꾸 잘 믿는 사람을 자꾸 유혹하고 흔들고 그러니까 자꾸 마귀의 어떤 속성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하고 두려워. 우리가 우리의 준 상처는 그것이 아담 안에서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하와에게 네 여자의 후손에게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온다 했으니까. 여자의 후손, 왜 남자가 없지?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자꾸 말씀하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놓고는 왜 자꾸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로 오히려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게 여기는 여자의 후손은 남자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자라고.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사라가 나이가 90이 다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잖아요. 100세, 90세. 10살 차이입니다. 네. 사라에게 잉태 된 것은 성령으로 난 자라고. 오늘 아담 안에서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 아담 안에서 율법을 주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이나 선행이나 구제나 사회복지나 또 노숙자를 돕는다랄지 고아원을 운영한다랄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그런 일을 하는 거 별로 우습게 봅니다. 천주교는 더 합니다. 천주교는 장애자 이런 문제는 천주교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행을 할수록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깊이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한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선행한 걸 모릅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옮겨온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성령을 알아서 행동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걷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러나 성령을 하는 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하며 하늘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하늘에 있을 때 보고 들은 걸 증거하시느니라. 전혀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지. 정말 우리가 하늘 땅이란 말은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왕으로 삽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늘 염려합니다. 늘 두려워하면서 조바심을 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은 어디에서 끝이 날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난주에 설교대로 이미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어요. 살아있는 성령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둘째 아담, 하늘 아담은 그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는 감성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슬픕니까?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가 계속 세상 것을 염려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진리적이거나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하는가? 왜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가? 아, 찬양을 부를 때가 아니니 제가 오늘 성공을 잘했다고 했죠. 생명에 맞는 성공을 잘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재밌는 말 몇 마디 하하하 웃는 거라고요? 그건 바람처럼 소리도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서 감사하고 돼지 갈비를 구워줬죠. 제가 그저께는 자꾸 정말 먹으라고 해서 참 많이 먹었습니다. 옆에 방에서 막 숨도 뜯어고 막 소리 지르고 리하여 하고 막 시끄러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하하고 계속 웃어요. 제가 보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가 저쪽에는 수주자 안에서 기뻐하는가 제가 비교만 딱 됐어요.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친구 만나, 동창 만나, 하하하하하 하지만 그 돌아서서 잔치가 끝난 뒤에 친구가 서 얼마나 고독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하하 입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넘칠 정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의의 한 행동으로, 십자가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 아담 안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했지만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여러분이 더우나 겨울이나 이런 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놓친 예배자들은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걱정하는 삶을 살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감옥에서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쁨이 충만하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거듭났다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범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섬세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